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운동은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을 보면 그들의 멘탈은 어떨지 더 궁금해지곤 하는데요. 오늘 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딤미아 특별 초대석,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 최초 3연속 올림픽 메달 획득이라는 빛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쇼트트랙의 김아랑 선수와 함께합니다. 자, 웃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김아랑 선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선수 김아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운동 선수분을 모신 게 처음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 전에는 라디오를 또 출연을 하셨었다고. 아, 네, 제 배성재 10을 두 번 정도 나갔었는데. 말씀은 거기보다 편할 거라고 하시지만 거기보다 저희가 훨씬 나을 거. 굉장히 저희가 거기에 비하면 신사적인 라디오라. 아, 네, 네. 아, 네. 한번. 네. 아, 근데 배성재 형이랑은 그 전에 친분이 좀 있으셨어요? 아예 없었고. 올림픽에 나가서 네네. 제가 중계석에 네네. 갑자기 출연하게 돼서 진짜 제가 그때 너무 당황을 해서 말도 못하고 너무 긴장을 했는데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아 그러면 정식 인터뷰는 나중에 라디오를 초대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게 인연이 되어서 제가 두 번 정도 나가게 됐습니다. 두 번 나가신 거면 그래도 나쁘지 않으셨나 보네. 자랑은 아닌데 그 제가 최다 접속 기록 보유를 진짜요?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게 이제 그 채팅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제일 많이 접속을 하셨구나. 네, 그때가 딱 올림픽 하고 직후라서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도 그럼 좀 기대를. 아니요. 자, 김영민님이 아랑님 너무 예쁘세요. 너튜브도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1209님이 우와 디미어의 운동선수가 나오다니 이건 처음이라 신선한데요 라고. 윤세희님이 아랑 선수 반가워요. 라디오에서 보게 될 줄이야. 대회 준비 안 할 땐 뭐하고 지내시나요 하셨는데 네. 그런 질문이 좀 많아요. 이지연님도 아랑 선수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 저희가 밤 11시부터 하는 심야 프로고 이게 1시에 또 끝나잖아요 라디오가. 근데 제가 알기론 되게 일찍 좀 주무시고 새벽 운동이 또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요즘 하루 일과 좀 어떻게 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하루 일과 일단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새벽 운동을 나갔다가 네. 8, 9시쯤 끝나고 네. 좀 낮잠을 좀 잤다가 네네. 뭐 점심에 뭐 각자 개인 시간 보내다가 네네. 한 3시부터 저는 이제 재활을 하기 네네네네. 때문에 재활을 하고 저녁 8시 반, 8시까지 운동 합니다. 그럼 끝나면은 몇 시쯤에 한 9시? 끝나면 8시 반, 9시고 숙소 와서 씻고 이제 잘 준비를 하면 한 10시 반, 11시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럼 또 자고 또 5시쯤 네, 일어나고 그게 반복. 그럼 오늘 좀 피곤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 사실은 제가 네. 그래서 낮잠을 많이 자두려고 네. 엄청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사실 낮잠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원래는 그게 됐는데. 진짜? 뭔가 더 이 시간에 이거 하니까 좀 더 자나야겠다 계속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루틴화가 돼 있어서 좀 저녁 그러면 한 밤 10시, 11시쯤 되면은 잠이 잘 와요? 잠이 와요. 솔직히 지금 살짝 졸리긴 한데. 지금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해보겠습니다. 저희 무드가 뭐 이렇게 약간 그 졸린 듯하게 해도 되는 거라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작년부터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럼 대학원은 어떻게 병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대학원은 야간이랑 주말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대단하다. 아니에요. 그럼 야간은 몇 시부터? 야간은 아마 7시부터 해서 한 9시 반, 9시 40분. 와, 진짜 정도는. 바쁘게 사신다. 근데 제가 선수촌에 있을 때는 야간에 나올 수가 없어서 주말 토요일 수업을 거의 몰아서 듣는데 이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수업을? 네.
아니 그럼 일요일 날 하루 그냥 약간 없어요. 좀 뇌쉬고 주말이 없었어요. 뇌쉬고 다시 월요일부터 또 네. 훈련 들어가는 거네요. 맞아요. 와 대단하다. 그냥 이 정도 해야지 진짜 최초로 3연속 올림픽 메달을. 자 오늘 김아랑 선수와 함께합니다.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1077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랑이님께서 펀딩에 참여해서 책 잘 받고 잘 읽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그 우리 김아랑 선수가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어제 우리 김아랑 선수가 참여한 책 마음 단련이 출간이 됐어요. 예. 자 요즘 사실 운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작가 타이틀을 붙이게 됐네요. 네. 아니 책을 어떻게 쓰게 되신 건지 궁금하고 처음 책을 쓰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아 책은 처음에 공동 저자이신 한덕현 교수님과 네. 인연으로 제안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네. 이 마음 단련에 관한 책에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한마디로 멘탈 관리법에 대한 책이에요. 네. 이제 부제가 이제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그 이겨내는 그런 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은 타이틀이야. 메달리스트가 네.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라는 직업 자체가 네. 항상 그 늘 경쟁 속에서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성과를 내려면 그걸 이겨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이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 한덕현 교수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이랑 같이 공동 저자이신 거잖아요. 네. 한 몇 대 몇 정도 되시나요? 그 지분율이. 왜냐면 이게 중요한. 김아랑 선수가 유명하니까 살짝 이렇게 이름만 얹었을 수도 있고 이게 5대 5인지 아니면 내가 더 썼다 교수님이 살짝 얹었다 전문성을 갖고 뭐 요 정도인지. 일단 교수님이 조금 더 왜냐면 이제 전문적인 거는 제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그건 부분이니까. 그렇죠. 나는 경험을 좀 이야기하는 편이고. 네, 저는 최대한 책의 내용을 풍성하게 좀 재밌게 네, 제 네.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교수님이 조금 더 한 몇 대 몇 정도. 그래도 한 7-3?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책을 사실 써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책을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게 좀 궁금해요. 결심을 하신 거. 너무 어려웠고 자 한덕현 교수님이 조금 네.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항상 할 수 있다 네. 해보자 하면 잘할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많이 실어주시는데 네. 실은 막 장황하게 책을 쓴다는 말보다는 좀 책을 처음에 도와주신 에디터님이 좀 인터뷰식으로 하다가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말들을 쓰는 게 너무 재밌고 제 이야기를 뭔가 저도 쓰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지 아 이렇게 이겨냈었지 아 약간 지문 인터뷰처럼 이렇게 쓰다 보면은 글이 좀 정리가 되는 네, 게 있으니까 맞아요. 왜요? 한번 써보시려고 아 저요? 네 아 저도 책이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책 좀 써봤으면 좋겠다 막 연락이 오니까 오 뭐 그럼 뭐 써요? 그랬더니 뭐 대부분 연예인분들 에세이 쓰세요. 그래서 아 그래요? 하고 미팅을 해서 실제로 좀 작성을 해봤는데 그때는 되게 잘 쓴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쑥쑥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이제 한 몇 개월 안 쓰다가 이제 다시 그 에디터 쪽에서 연락이 와서 네. 그 분이 이제 언제쯤 보내주실 거냐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야 이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치 미니홈피에 막 감성 글 써놓은 느낌인 거죠. 야 이거 세상에 나왔으면 진짜 야 이거는 나 은퇴했어야 된다 약간 이런 나 혼자 감성에 젖은 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엎었습니다. 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 핸드폰에만 있는 궁금한 그래서 아 야 진짜 나이 더 먹고 책 써야지 아니면 진짜 아랑 씨처럼 약간 뭘 잃어놓으면 쓸 텐데 자 2부 아 그럼 이 책은 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진짜 마음 단련이 필요한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말 그대로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세상에 걱정, 고민, 불안을 안 갖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 이 책을 쓰신 아랑 씨도 어쨌든 있으실 것 같긴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박지민님이 오늘 하루 아랑님의 책 읽고 라디오만 기다렸어요. 너무 잠 오는데 꼭 참고 기다렸어요. 이 윤지님이 책 읽어보고 싶어서 오늘 오는 길에 바로 샀어요 해주셨는데. 우와. 궁금한 게 그러면 책을 좀 많이 읽으시나요? 시간 날 때 좀 많이 읽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니 개인 너튜브 채널이 있어서 우리 제작진들이 보니까 집들이 영상을 보니까 평소에 책을 꽤 읽으시는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아 책장 책. 네. 네. 그게 좀 인테리어인지 아니면 실제로. 아니에요. 거의 읽어놓고 꽂아놓은 거라. 그럼 가장 좋아하는 그 책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그 류시화 시인님을 네네네네. 좋아하는데 그분의 책들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책을 다 읽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책을 홍보해야 돼. 아예 그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되게 약간 메달리스트가 읽을 것 같은 책이다. 아니에요. 새는 날아가면 뒤를 진짜. 돌아보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냥 저는 책을 고를 때도. 뭔가 교훈을 주는 책을 좋아해서 좀 그런 책으로 찾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오락용보다는 좀 읽고 나면 내가 뭔가 깨달음을 좀 얻을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마음 단련 같은 책을 좀 고르시는군요. 맞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취미로 독서를 꼽곤 하는데 네. 그러면 아랑 선수는 취미가 독서인가요? 아니면은 제 취미는 매번 바뀌긴 하는데 네, 요즘은 어떤 거예요? 요즘엔 제가 필요에 의해서 좀 하는 취미인데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쉽지 않잖아요 혼자서 영어 공부하는 게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어플로 할 수 있는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모든 알람을 다 꺼놔요 알림 같은 거를 일부러 그것만 켜놓고 한 저녁 8시부터 제 운동 끝날 때쯤부터 알림이 울려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뭐 지금 안 하시면 그동안 연습한 게 뭐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겁을 줘요. 그런 알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할 수밖에 없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요? 어플로? 그 회화나 제 발음 교정을 조금 하고 있어서 따라해요? 아니면은 네, 따라서 AI가 제 발음을 평가를 해요. 근데 진짜? 그게 은근히 기분이 나쁜 게 제가 10번을 해도 발음으로 안 쳐지는 오기가 생겨요 그게 혹시 한번 아니요 혹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저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다 와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보면은 아니 괜찮은데요?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하고 뭐 책을 영어로 좀 홍보를 해주시면 또 우리 글로벌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뜨개질하는 영국 다이빙 선수가 화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봤어요. 근데 이렇게 좀 취미가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 다이빙 선수가 이걸 하는 거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취미보다는 딱 선수들이 시합 때 하는 행동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책을 읽는 이탈리아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보통 한 경기 끝나면 저희는 다리가 막 터질 것 같고 네. 숨이 너무 찬데 네. 자전거를 타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경기가 끝나고? 네. 네. 근데 그 선수가 평소에도 엄청 차분한 성격이긴 한데 시합 때만 되면 엄청 막 네. 이렇게 타거든요. 그래서 아 저래서 좀 차분함을 지키는 건가. 그러면 김아랑 선수는 어떤 거 좀 경기 나가기 전에 하는 행동이 좀 있나요? 저는 뭐 이렇게 뜨개질은 아니더라도 좀 내 마음을 이렇게 좀 비울 때 뭐 그냥 긴장감 100% 즐겨요 막 아니요 오케이 오늘 진짜 떨리겠네 와 발 어떻게 내딛지 저 긴장 진짜 많이 해서 하는 행동들이 좀 많아요 일단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해야 되는 루틴대로 준비를 하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꼬여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게 꼬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핸드폰 알람이 갑자기 안 울렸다든지 맞아, 아니면 맞아. 누가 전화해서 깨웠다든지 막 스팸 전화 와서 깼다든지 막
그런 게 하면은 어떡해요? 너무 화날 것 같아. 실제로 제가 네. 원래 경기장 딱 1시간 전에 가서 어. 딱 한 행동들이 있는데 네, 네. 그날 월드컵을 세계대회를 나갔는데 네, 네, 네. 그 교통체증 때문에 버스가 한 30분? 40분이 지연이 돼서 아 그러면 속타지. 링크장에 늦게 도착한 네,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막 조금 늦은 것도 아니고 거의 바로 경기에 들어가야 될 네, 정도로 네, 네, 네.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선수들도 버스에 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를 아 어떡하지 큰일 났다가 아니라 다 똑같아 그래. 쟤네도 급해 나도 나만 급한데 망한 게 아니야. 에이, 약간 어. 그런 식으로 어. 생각을 하고 나만 망했을 때는 이제 아 오늘은 좀 다른 일이 있을 건가 보다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어, 되게 마음 단련 저자 같네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막히면 막, 아, 운전을, 아, 나 진짜 막 이렇게 할 텐데, 어. 좀, 우리 다 같이 망했으니까 괜찮아요? 약간 이런. 계속 좀 돌파구를 찾네요. 망했으니까. 어. 자, 오늘은 쇼트트랙 선수이자 책의 저자 김아랑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접 추천해 주신 곡인데, 세븐틴의 Left and Right입니다. 예.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 이 노래는 쇼트트랙 탈 때 왼발 오른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아, 근데 진짜 어. 신기해 제가 경기 때 듣는 노래 중에 어. 하나인데 이 노래 시작이 이제 출발선에 섰을 때 어. 그런 비슷한 가사가 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 얘기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즐겨 듣는 노래여서 가져왔습니다. 좀 더 그 몰입되는 게 있긴 하겠네요. 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또 우리 아랑 선수가 목소리가 좋으니까 이 노래를 좀 DJ처럼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럼 제 영어 발음도 여기서 아, 볼게요. 그러니까. 세븐틴의 Left and Right까지 이렇게. 자, 네. AI처럼 그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첫 번째 추천곡 세븐틴의 Left and Right 듣고 보겠습니다. 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예. 와 이거 자 세븐틴의 Left and Right 듣고 왔고요. 어 오늘 김아랑 선수가 나오신 걸 듣고 전화를 원하는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아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해야겠죠? 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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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아랑 침침 곽윤기입니다. 네, 곽윤기 씨. 혹시 지금 그 스피커폰 아니시죠? 맞아요. 아, 스피커폰이면 이게 음성이 울리거든요. 아, 예. 그냥 받을게요. 예, 그냥 전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기본적인 소양은 좀 갖춰주시기 바라겠고. 아, 라디오 전화 인터뷰가 처음이라 몰랐네요. 아, 지금 딱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딱 좋습니다. 예. 아, 달라요? 네, 우리 또 김아랑 선수의 어, 절친이죠. 곽윤기 선수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쩐 일로 지금 전화 통화를? 아, 어쩐 일로 전화를? 아, 네. 오. 이게 사실, 아랑이가 네. 그, 긴장 많이 된다고. 네. 네, 그리고 또, 딘딘 씨 처음 뵙는데. 네. 또 좀 어색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이제 윤기 씨가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혹시 저는 정말 편하게 라디오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어 아랑 씨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걸 알고 어 어떻게 나도 진행을 해야 될지가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었는데 어 저도 이제 전화를 어때요? 받고 좀 편해졌죠. 어때요 지금까지? 지금까지요? 네. 어, 확실히 이 메달리스트는 다르다. 아, 어, 긴장을 전혀 안 하시는데요? 그 아랑이도 네. 그 좀 방송물 먹어갖고 네, 좀 할 줄 아는 거죠 이제. 어, 오히려 제가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 이미 네. 전화를 받았었으니까. 아 그렇네. 혹시 막 좀 좀 더 잘 챙겨줘야 하나 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리고 밖에서 아. 막 몸을 계속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몸을 풀었다고? 어, 그래서 내가 긴장을 정말 많이 하셨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 어. 어, 너무 괜찮아가지고 아니 5374님이 와 윤기 선수님은 왜 안 나오셨나요? 해주셨는데 아 저도 사실 너무 같이 가고 싶었는데 네네. 어 좀
다음에 한번 또 불러주시면 아. 다시 한번 놀러 갈게요. 네. 좋습니다. 박종규 네. 님이 김아랑 선수의 멘탈 얘기는 바로 지금 해주셨는데 아니 그 혹시 책 쓰신 거 아시잖아요 윤기 씨도. 아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책을 읽어보시진 아직 않으셨죠? 심지어 읽고 있었어요. 오늘 같이 오후에 훈련할 때도 중간에 쉴 때 읽고 있었거든요. 아까 읽고 있더라. 제가 근데, 동영상 찍었어요. 근데 읽은 게 정말 네. 진심으로 책을 읽은 거예요? 아니면 이거 읽고 김아랑 놀려야겠다 하고 읽고 있던 거예요? 아니 저는 반반이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얘가 진짜로 속에 있었던 말을 책에 담았겠다 하면서 그 궁금한 마음 첫 번째였고 나한테 했던 말이 진짜일까? 하는 아~ 진짜 책을 본인이 직접 다 썼을까 하는 네, 그런 마음에 두 가지 마음으로 읽었어요. 이게 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확인하려. 단어들인가 이런 확인을 했네. 아, 좀 검열을 하셨네. 아 검열 그쵸. 아. 아무래도 그 아랑이랑 대화를 평소에 네.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랑이의 생각이나 그런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옆에서 본 입장에서 좀 그런 좀 네, 책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니 궁금한 게 우리 김아랑 선수가 볼 때는 그러면 네. 마음 단련 그러니까 이 멘탈 싸움에서 본인이 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 곽윤기 선수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으세요? 윤기 씨는 어떤가요? 이 멘탈에 있어서 아 유리 멘탈인지 아니면 일단 누가 더 잘하느냐를 놓고 보자면 왜냐면 제가 조금 더 그건 좋은 것 같고 멘탈적으로는 네 오빠는 그래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잘 빨리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을 근데, 알아서 근데 확실히 요건 좀 부족하다 싶은 거 긴장을 너무 해요. 좀 쫄보다 오늘도 연습하는데 네. 본인의 선두를 네. 끌기 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 물어보려고 갔다가 그 아우라가 있어요. 나 말 시키지 마. 나 긴장했으니까 아무 말도 걸지 마. 이런 아우라 때문에 제가 말을 못 걸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훈련을 몇십 년을 해왔을 거고 네네. 선두 쓰는 게 좀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면 아 그게 약간 좀 긴장이 돼요. 매번 아 오늘 조금 어느 정도 잘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집중을 해서 선수들이 하는 편이라 오늘 그래서 장난도 안 걸고 안 건드렸어요. 아니 오늘 최민정 선수랑 뭐 릴스 올렸던데? 아 맞아. 네. 그거 찍을 땐 긴장 안 해요? 그것까지는 아 그거 찍을 땐 좀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게 천직이야 내가 볼 때. 아니 운동할 때는 이제 네. 후배들이 좀 네. 많이 오해를 하는 게 네. 이게 긴장과 몰두는 되게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몰두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거를 긴장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 곽윤기 선수가 볼 때 네. 김아랑 선수의 이 멘탈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진짜 이 책을 쓸 만큼의 정말 마음 단련을 잘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아 아랑이는 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지. 아랑이는 사실 멘탈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진짜? 정말 수많은 운동선수를 만났지만 네. 김아랑보다 멘탈이 좋은 선수는 여지껏 없었다. 진짜? 제 평평이고 아랑이를 보면 제일 많이 배우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또 남과 비교하지 않는 모습들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무래도 선수면은 네? 오히려 더 약간 남과 비교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하시는구나.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성이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그쵸. 상대방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경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전 진짜 많이 보고 배웠어요. 윤기 씨는 엄청 비교하고 윤기 씨 막 팔로워 비교하고 좋아요 비교하고 이러지 않아요? 저는 상당히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일희일비한 거 치고 진짜 잘했어. 네. 그러면은 실력이 진짜 좋은 거야. 아 운도 좋았다. 그리고. 아니, 근데 오빠 말은 이렇게 해도 세요? 제가 이렇게 단단해지게 된 거 자체가 옆에서 오빠랑 훈련하면서 제 좋은 점을 장점을 계속 말해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잊고 있었던 제 장점을 말해주니까 아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어 되겠다 하면서 점점 다른 선수들과의 비교는 안 했던 것 같고
혹시 윤기 씨도 좀 책을 써볼 생각이 없으신지, 어떻게 하면 인플루언서로 살아남는 법 막 이런 거. 아, 그거 솔직히 말하면 살짝 고민했습니다. 어. 네. 스포테이너로 살아남는 법 이런 거. 아, 그래도 아무래도 네. 이제 현역 상태에서 미디어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쵸, 그쵸. 뭔가 우리 스포츠 시장에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미디어 활동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실제로. 실제구나. 네, 근데 이거는 내가, 제가 지금 밀라노 올림픽 한 번도 도전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진짜 정점 찍고 나면, 그때 좀 당당하게 써보자 하는 게 좀 제 마음입니다. 멋있어. 이런 거 보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아, 이런 거 보면이라니요. 아니, 이런 거 보면이라니요. 릴스 보면 가끔 이제 좀 이렇게 네. 흐트러지다가 이런 거 보면 맞아. 국대는 국대지 약간 이런 게 있죠. 예. 맞지 맞지. 아, 7856님이 윤기 선수 역시 방송 체질. 6734님이 인기 1위 비하는 스타일 해주셨는데 윤기 씨 이제 네. 내일 새벽도 그거잖아요. 아, 훈련해야죠. 네, 저희가 이제 끊어야 되는 시간이라 예. 바쁜 와중에 네, 전화 통화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자리 한번 빛내주세요. 아, 네, 꼭 초대 한번 해주시면 저도 네. 한번 놀러 갈게요. 알겠습니다. 잘 주무시고 저희는 김아랑 선수와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불빛이 흐르고 나는 또 멍하니 바라보았지. On my way back home. On my way back home. 딘딘의 뮤직하이. 자, 딘딘의 뮤직하이 3부 시작했고요. 딘뮤와 특집 초대석 쇼트트랙 선수 겸 작가 김아랑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작가라는 이름이 조금 어색하신가 봐요. 너무 시키해요. 북토크 막 이런 거 안 하시나? 그 공동저자이자 한덕현 교수님은 네. 자리가 있는데 네네. 저는 조금 지나고 나서 같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상황 좀 보다가 좀 불티난다 싶으면은 한 번 더 여기다 부스터를 달자 하고 아니 안 그래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실 부상이 불가피한데 무릎 부상을 좀 당했었다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재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사실 이럴 때 좀 멘탈이 사실 쉽게 잡히지 않잖아요. 뭔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간 그리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럴 때 좀. 어쨌든 마음을 좀 어떻게 갖는지 궁금해요. 조바심 나고 이런 상황들. 네. 사실 엄청 쉽진 않고. 아, 이게 쉬우면은 내가 볼 때 신이에요, 신. 아,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래 쉰 적이 처음이라서 네네네. 저도 엄청 많이 불안했고 너무 힘들었고 많이 울기도 했었는데 네. 제가 막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딱 깨닫고 나서는 아 그냥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지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하면서 재활 진짜 정말 지루한 그런 시간과의 싸움을 또 하고 그러다가 또 무리를 또 하면 또 상태가 또 안 좋아지기도 그쵸, 하고 그쵸. 또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느낀 게 아 진짜 조바심 내면 안 되겠구나 아 템포를 또 빨리 올리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 아 그러면 내가 작은 목표부터 세워서 이번 주에 내가 달성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뭐 걷기 그리고 다리 들기 이런 정말 작은 목표를 세워서 좀 그걸 달성하다 보니까 조금씩 아 하면 되는구나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걸 느끼고 난 후부터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잘 멘탈을 잡고 가다가도 가끔씩 이제 그 안 좋은 나의 마음의 불안이들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걔네가 세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감정을 온전히 그냥 받아들이고 쏟아낼 거 쏟아내고 울 거 울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좀 정상화를 시키는지 아니면은 계속 그걸 피하려고 좀 계속 밀어내요? 절대 피하려고 안 하고 진짜 감정이 폭발해 오르면 그냥 울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 다 말해요. 아 진짜 될까? 나 너무 힘든데 이게
나 진짜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하면 주위 사람들이 또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이 한덕현 교수님 같은 분들이 좀 아, 네네.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그리고 가족들도 있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마음을 단련한다는 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지만 정말 가장 어려운 거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정말 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또 생각을 해서 저도 되게 그래도 멘탈이 세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또 가끔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내가 그냥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걸 마주하면 또 너무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계속 살아가면서 이 부딪히는 게 연속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방금 생각난 게 또 마음 단련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지금도 단련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아빠도 계속 단련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빠 50년생인데 멘탈 단련 계속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칠순 때 엄마 칠순이었는데 엄마가 아빠 칠순 때보다 돈을 좀 더 많이 받으셨어요 용돈을 그때 아빠가 거기서 되게 실망해서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겠다라 단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사실 근데 비슷한 일을 하는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나 부담을 또 떨쳐내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은 선수들은 여가 시간에 주로 뭐 하세요? 선수마다 다른데요. 저희 그 고양시청 팀 소속 선수들은 네. 남자 선수들이 주로 많았어서 네네. 뭐 책도 읽고 하지만 컴퓨터 게임을 좀 게임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랑 씨도 게임을 좀 하셨나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시작을 하게 됐었죠. 혹시 어떤 게임 좀 여쭤도 되나요? 네, 롤 합니다. 네. 좀 하세요? 저는 게임을 아예 못해서. 아 진짜요? 저는 네. 오기로 막 그걸 하는... 또 승부욕으로 좀 하셨구나. 그 제가 시작한 이유도 저희 남자 선수들이 만약에 4명이 있으면 그 5명이 돼야지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저를 어떻게든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제일 못하니까 제일 그 서포터라는 포지션으로 자꾸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안 되겠다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연습을 해서 조금 잘해진 케이스. 지금은 그래도 좀 상위권이에요 그러면? 티어 대충 뭔지는 알아요. 아 진짜요? 네. 부끄러운데? 뭐 아직 골드. 골드 다음이 플랜가? 맞아요. 아시네요. 아 근데 잘 안 해요. 골드면은 상위 몇 프로 정도 돼요? 제가 잘 몰라서.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 플레가 금메달이에요? 아니요. 엄청 많아요. 위에 엄청 많은데.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청취자분들과 아랑 선수의 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하나씩 소개를 해볼 건데 사마나 사모님이 아랑님 MBTI 무조건 J죠. 아랑님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게으르고 완전 무계획러인 P인 사람이면 만나실 수 있나요? 해주셨는데 MBTI가 혹시 어떻게 저 ISTP입니다. ISTP? 네, 뭐야 P인데? 저 J가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게 운동선수들이 진짜 반반인데 제 왜 P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P가 무계획이라기보다는 계획을 즉각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 흐트러지는 거를 전혀 개의치 않는. 네. 맞아요. 그래서 경기 도중에 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생각 전환이 빠르게 돼서 장점 같아요. T면은 ST면은 좀 감성에 적고 이런 게 좀 덜한가요? 감정적이고 좀 이런 게? 살짝 저희 소속팀에서 네. 그 곽윤기 선수랑 제가 진짜 완전 T여서 네. 그 동료 선수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근데 지금 보니까 선수는 T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은 F면은 막 그냥 갑자기 같이 오늘 경기에 나서는 선수인데 얘가 좀 늘 잘하는 애인데 오늘 좀 부상이 있어서 못해요. 그럼 약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얘를 제끼고 가면서도 좀 그런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뭐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랑 싸웠어 경기 나가기 전에
그건 감정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근데 좀 튀면은 딱 뭐 이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약간 이렇게 탁탁 정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막 저는 INFJ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청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버스가 만약에 1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네. 30분 전에 도착하면 저는 일단 멘탈이 나가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이미 가서 나는 이 닦고 뭐하고를 다 해야 되는데 이미 이게 무너졌어. 그럼 난 서둘러야 되고 그럼 내 심박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태로 내가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야 되면 저는 그거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막 공연할 때도 약간 나한테 시간적 여유가 좀 있고 올라가는 거랑 도착하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거랑 완전 달라요. 마음가짐 자체가. 근데 좀 하다 보면 풀리는데 그래서 확실히 좀 이게 좋은 것 같아. 티가. 자 7392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요? 네네. 김아랑 선수의 팬입니다. 머리 긴 게 비슷해서 아랑 선수의 패션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오늘 올가을에 어떻게 입으실 거예요? 미리 옷 사두려고요. 남자분이신 아닌 것 같은데 머리 긴 네, 여성분인 것 같은데요. 여자분이신 왜요? 평소에 패션에 좀 관심이 있으신 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제 스타일에 맞게 좀 어울리는 스타일을 좀 찾아서 입는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을 좀 추구하세요? 좀 무조건 그냥 심플한 깔끔하고 네. 남성 편집숍을 즐겨 찾는다고 들었는데 뭐 요즘 유니섹스니까 네. 약간 보이프렌드 핏 이런 걸 좀 입으시나요? 최근에는 좀 즐겨 입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좀 셔츠도 입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좀 편한 걸 찾다 보니까 뭐 그리고 편하고 예쁜 옷들은 좀 그런 남성 편집숍에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찾게 된 것 같아요. 바로 삼사님이 오늘 의상은 아랑님 일상복인가요? 해주셨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안에 카라랑 레이어드 한 거 보니까 그래도 네? 아니에요. 안 한 척 하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오는데 안 한고 최대한 좀 가벼운 라이트한 느낌을 좀 내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좀 사전 모니터링을 했는데 네네. 그 딘딘님 옷 입는 거를 네네. 좀 참고해서 편하게 입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늘 편하게 입고 오는데 제가 오늘 촬영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기뜸이라도 좀 해주시면 아 죄송합니다. 근데 뭐 전혀 아 네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셔가지고 저 원래 그냥 면티 입고 오고 이러는데 진짜요? 네, 오늘 제가 촬영하고 와가지고 아 그래 초면인데 그래도 누추하지 않게 와서 다행이다 하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약간 그러면은 올 가을에 어떤 스타일을 입으실 건지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데 올 가을에 아직 생각 없으시죠? 네. 그냥 오늘처럼 입으시면 되지 그냥 않을까요? 그냥 편하게 저는 색 조합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럼 올 가을에 약간 이 색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요. 네. 올리브? 올리브? 아 네. 지금 또 입고 네, 오신 요즘 올리브가 자꾸 눈에 띄어서 좋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 긴 게 비슷해서 패션을 참고한다는 거는 좀 머리 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뭐 체형이 비슷하다 이거면 좀 괜찮은데 머리 긴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거는 조금 긴 머리인가? 예 애매합니다. 예. 어쨌든 네, 이쯤에서 우리 아랑 선수가 추천한 노래 한 곡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가져오셨는데 이 노래 추천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이것도 제가 경기 때 듣는 노래인데 제 그 가사를 조금 신경 써서 듣는 편이라 여 이 노래에도 그 이제 오늘이 여기까지 그 견뎌줘서 고마워가 진짜 눈물이 요즘에 진짜 없는데 진짜 약간 좀 울컥하는 부분이어서 주로 그러면은 한국 노래를 좀 들으시겠네요? 다양해요. 요즘 영어 공부하니까 그냥 영어 공부하니까 팝송도 들으시나요? 팝송은 원래 좋아했고 또 시합 때
때마다 제가 어떤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비트가 다른 음악을 좀 듣는데. 그럼 혹시 세트리스트 같은 걸 이렇게 좀 짜나요? 곡 리스트들? 해놨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오늘 내 기분에 맞는 딱 오늘 경기 때는 이 노래를 들어야겠다 하는. 근데 보통 한 노래를 반복 재생해서 들어요. 제일 많이 들은 노래가 그럼 뭐예요? 세븐틴의 Left to Right? 아니요. 네. 제가 진짜 그냥 기억에 남는 노래는 제가 평창올림픽 때 섹시백이라는 노래를 계속 들었거든요. Bring my sex to the world. 진짜? 이게 진짜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진짜? 그 네. 저는 좀 빠른 템포 노래를 듣는 편이라 좀 빠른 노래를 찾다가 신나는 노래 한 듣자 해서 계속. 신기하다. 이거 되게 신기하다. 평창올림픽 때 김아랑 선수가 계속 들었던 노래는 섹시백이다. 멋있는데? 아니 이게 근데 선수들이 거의 한 80-90%가 다 음악을 들어요. 맞아. 근데 한날은 궁금한 거예요, 그게. 누가 무슨 노래를 들을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한번 국내 시합 때 선수들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다양하게 들어요. 저처럼 빠른 템포를 듣는 노래 있고 완전 차분한 노래, 뭐 파도 소리, 바다 소리 듣는 선수들도 있고 디즈니 노래 듣는 선수들도 있고. 그거를 그러면 아랑 씨 너튜브에 가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있어요?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아랑 선수의 추천곡입니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왔습니다. 자, 5645님이 저도 오늘부터 아랑 선수님 플리 소민수합니다. 선수님은 어떤 가수 좋아하세요? 해주셨는데 좀 그 시합 때 듣는 그런 노래 말고 실제로 아, 이 가수 팬이에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딱히 가수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노래를 즐겨 듣는 편이라 그래도 이제 곧 나오는 노래들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막 누구 가수를 좋아해서 이 사람 콘서트 가고 싶어요 약간 이런 거보단 그냥 이 사람의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 그런 거군요. 네네네. 자, 좋습니다. 자, 6423님이 저는 잠이 진짜 많은 편이라 하루에 7-8시간은 자줘야 하거든요. 선수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주말에 풀로 공부까지 하는데 조금만 자도 사라지나요? 너무너무 졸릴 때 잠 깨는 법 없을까요? 해주셨는데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혹시 그 어쨌든 마음 달리언 저자분이시니까 아마 저보다 좋은 말씀을 분명히 해주실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거 오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무 살만 난 거야.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루에 3-4시간씩 자야 되면 사라진다니까. 그때 뭐 졸리고 자시고 없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우리 마음 단련 저자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사실 피드백이 이쪽에 가까운데 저도 잠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선수분들은 좀 그렇죠. 못 잘 땐 또 어쩔 수 없이 또 할 일을 해야 돼서. 근데 이제 운동선수는 잠이 제일 컨디션을 좌지우지해서 좀 최대한 많이 자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정말 좀 중요한 날 잠을 좀 못 잤어요. 그럼 그게 확실히 컨디션에 영향을 좀 끼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것도 좀 이렇게 마음으로 멘탈로 좀 이겨내려고 하는 편이죠? 그럴 때는 약 먹고 약? 예를 들어서 좀 이거는 근데 사실 우리가 메달리스트한테 좀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조언이기 때문에 수면을 도와주는 약을 전날 좀 이렇게 먹어요? 아니, 잠을 깨는 법. 좀 몸에 활기를 좀 찾을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요? 뭐 비타민? 엥? 어떤 게 있어요? 뭐 아르기닌이라든지. 근데 제가 알기로 아르기닌은 먹어도 흡수되는 양이 되게 적다고 그러던데. 좀 많이 먹고 최대한 좀 각성시킬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서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그 운동선수분들 가끔 계시면은 막 얘기 들어보면 숙취 해소제도 못 마시고 이분들은. 맞아요.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맞아요.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것만 딱 먹는다고 하고 뭐 어떤 영양제를 먹으려면은
그거를 한번 검사를 맡긴다 그러더라고. 이게 도핑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맞아요. 제가 또 현재 그 도핑 방지 위원회 선수 위원으로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조심스러워요. 그쵸, 제가 그쵸.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아예 불안할 바에는 먹지 말자. 이래서 거의 지금은 몸에 좋은 것들은 이제 검증된 약으로만 섭취 중입니다. 지금 드시는 것 중에 꼭 먹는 것들이 몇 개 있을까요? 좀 필수로 먹어야 되는 거. 면역에 관련된 약. 면역... 뭐 딱히 어떤 뭐 약이라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면역력을 좀 안 떨어뜨릴 수 있게 하는 약들을 좀 찾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피곤한 날, 잠 못 잤어, 경기 나가야 돼. 네. 컨디션 올려야 돼. 네. 바짝 팍 올려야 돼요. 그때 네. 어떤 거? 그때? 선수분들이 아르기닌을 드시더라고. 네, 네, 맞아요. 뭐 커피... 약으로 안 될 때는 커피까지 좀 도움을 받고요. 뭐 에너지 겔 같은 것도 좀 수시로 챙겨 먹고 이게 또 잠을 못 자니까 쉽게 지치니까 뭔가 이걸 깨운다기보다는 아, 좀 덜 지치게. 확실히 잠을 못 자면은 그 컨디션이 안 올라오죠? 네, 맞아요. 맞아요. 보양식은 어떤 게 좀 맞으세요? 체질에? 그거 선수마다 다르던데. 뭐 어떤 분은 뭐가 맞고 어떤 분은 뭐가 맞고 막 이러셔가지고. 저는 연포탕? 연포탕? 낙지 같은 거를 좀 챙겨 먹어요. 약간 고쪽이시구나. 아니 막 진짜 별의별 거 다 드셔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얘기해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3811님이 혹시 아랑 선수도 급하게 찐 살을 급하게 빼보신 적 있나요? 이따면 대체 어떻게 하셨나요? 2주 후에 소개팅 했는데 살이 정말 안 빠지네요. 소개팅에 조금이라도 예쁘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해주셨는데. 어떡해. 근데 사실 평생을 운동을 하셨으니까 네. 뭐 체력 관리를 관리를 안 하신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희 매일 체중을 쟀을 때도 있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매일 체중을 재는데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는 게 아니지만 저희는 어쨌건 운동량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저희는 체중이 불어나면 좀 몸이 무거워지는 게 확확 느껴지는 종목이라서 더더욱 좀 관리를 하는 편인데. 근데 2주라는 시간은 좀 충분한데요? 어느 정도 2주면은 아랑 씨는 어느 정도 좀 감량 가능하세요? 한 번도 안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2kg는 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저 진짜 잘 몰라서. 아니야. 죄송해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급하게 찐 거면 일주일에 2kg는 사실 쉽죠. 왜냐면은 만약에 뭐 추석 기간 동안에 엄청 먹어가지고 이렇게 찐 거면 사실 2kg는 금방 좀 식단만 좀 조절해도 빠지니까. 맞아요. 이거는 사실 아랑 씨한테는 의미 없는 질문이다. 평생을 관리를 하면서 산 사람이랑. 근데 대신 중요한 거는 안 먹으면 안 된다. 먹어야 돼요? 저는 살을 만약에 빼야 된다 하더라도 단백질은 꼭 챙겨 먹는 편이라 단백질에도 이제 당류가 안 들어있는 단백질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단백질 뭐가 있나요? 당류 없는 거. 실은 지금 그 동료 선수가 후원받는 제품 중에 좀 좋은 게 있어서 그걸 모든 선수들이 지금 유행처럼 먹고 있는데 끝나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 선수들이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왠지 더 좋아 보여. 알려드릴게요. 자,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아랑 선수의 운동 루틴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운동을 계속 하시나요? 요즘 재활이랑 같이 합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맞아요. 재활 운동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재활 운동 너무 힘들 것 같아. 맞아요. 자, 1273님이 운동 선수가 안 됐다면 김아랑 선수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작가가 되죠. 운동 선수를 했기 때문에 작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만약에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운동 선수를 하지 않았으면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이거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해보고 싶다. 제가 중학교 때 진짜 우연찮게 얼마 전에 중학교 때 그 생활기록부 같은 거를 봤는데
제가 1학년 때 꿈을 중학교 1학년 때? 네네네. 그 잡지 모델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옷 입는 걸 좋아해서 좀 그렇게 써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부모님이 희망하는 직업 해가지고 운동 선수라고 적으셨나? 어 정말? 그렇게 적으신 거예요. 저도 그때 운동을 했었으니까. 네네. 근데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갑자기 운동 선수가 제가 바뀌어졌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뭔가 부모님의 설득보다는 제가 의지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 같고 쉽게 다른 직업을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좀 시간이 지나고 은퇴 후의 삶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학교도 다니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지금은 찾고 있는 찾아가고 있는 네. 중이군요. 좋습니다. 4009님이 저는 중요한 발표나 큰일을 앞두고 엄청난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다 보니 몸에 힘이 들어가서 발표할 때 염소 목소리가 나오고요. 원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취업도 해야 되는데 면접이 걱정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감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주셨는데 마음 단련 책을 일단 읽고 근데 궁금한 게 선수들은 매일 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대회를 위해서 진짜 몇 년을 준비를 계속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제일 긴장을 풀 수 있는 거는 연습을 해서 몸에 완전 익혀놓으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래도 몇 년 동안 이 대회를 준비하는 거면 아무리 내 몸에 이거 있다고 한들 그날의 그 긴장감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저도 아예 처음 올림픽에 나갔을 때는 아예 제가 그 긴장 때문에 위염이 올 정도로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 올림픽 때도 엄청 떨렸는데 그때부터는 좀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았던 게 뭐 물론 기본적으로 연습이긴 하고 그리고 혼자서 제 마음을 조금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호흡법을 네. 제가 좀 전에도 긴장을 너무 해서 호흡을 좀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 그 호흡을 본인이 호흡을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일단 호흡을 할 수 있으면 괜찮아져요. 호흡을 하면서 좀 그 머릿속으로 제가 약간 큐사인처럼 제가 긴장을 했을 때 뭔가 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되뇌인다거나 뭐 예를 들자면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좀 준비를 근데 그걸 하는 육성으로 편이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면은 머릿속으로 반반반반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죽었어다 할 수 있다 다 죽었어다 아까 실은 처음에 오자마자 그 노래 제목 실수하신 거 보고 아 저요 그래 괜찮아 저분도 실수하신다 괜찮아 이러고 야 모세의 친구인 거 뭐냐 쟤는 야 쟤 뭐냐 쟤 야 쟤도 한다 쟤 4년 했대 야 그냥 가자 아 그때 긴장 싹 풀린 거구나 싫은데 도움이 됐습니다 6734님이 아랑님 지금은 긴장 다 풀리셨죠? 해주셨는데 네. 들어올 때 좀 풀리지 않았어요? 그때 딱 친구인 걸 듣고 모세의 친구인 걸 제가 왜 그랬냐면 밖에서 보는데 네. 몸을 막 이렇게 떨고 막 계속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요? 제가 아 저 우리 긴장을 좀 풀어주려야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일부러 아 모세의 친구인 걸 아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풀렸나 보네 감사합니다 네. 4년 차입니다 네. 저 기가 막힌 녀석이에요 네. 오늘 걱정하시고 오신 거랑 다르게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 있다가 가시죠? 네 덕분에 네. 풀렸어요 맞습니다 아 친구인 걸 때문에 네, 실수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실패를 보고 좀 이렇게 힘을 얻는 타입이신가 보다 아니 자 딥미어 특별 초대석 오늘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아랑 선수와 함께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랑이님께서 오, 책에서 메달을 못 딴다고 삶에 큰 재앙이 생기진 않는다라는 말이 참 좋았어요. 자신감 회복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오, 되게 좋은 얘기다. 너무 감사한데요. 저도 지금 느낀 게 저 같은 경우는 뭐 메달이라고 치면은
저에게는 약간 음악을 냈을 때 좋은 성적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음악을 냈을 때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다고 내 삶이 무너지진 않아. 별로 큰 재앙도 없고 그냥 또 하면 돼. 그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호흡법도 혹시 이 책 안에 있나요? 네, 실제로 제가 경기 때 하는 그 루틴이나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참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요약서 같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제 윤현주님이 오늘 너무 피곤한 하루였는데 아랑님의 밝고 경쾌한 웃음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해주셨는데 이제 얼마 또 못 주무시고 또 새벽 운동 나가셔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기가 막히죠 빨리빨리 갑니다 라디오가 예. 다른 라디오 가면 또 길어요 시간이 예. 제 건 또 언제 이랬냐는 듯이 쑥 가니까 예. 자 끝곡도 아랑 선수의 추천곡인데 박효신의 굿바이를 섹시백이 아니네요 요즘은 안 들으시는구나 섹시백을 네네네 굿바이를 추천해주신 이유는 제가 박효신님의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 좀 이 라디오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좀 같이 들으려고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박효신의 굿바이 들으면서 김아랑 선수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활 잘하시고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에러, 에러, 에러.